6.1장에 대한 공략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여행입니다. 네. 참 좋은 여행을 참 좋은 좀 여행.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일어났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인도 브라질 쪽은 증가되는 그런 추세지만, 우리가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마스크를 좀 벗는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는 개장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대감은 좀 충분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한 차례 좀 올랐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목표치 12,000원 라인까지는 건드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폭락했지만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좀 그렇죠. 보여줬다라는 건 사실상 의미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추세인데 결국에는 전략은 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흐름이다라면은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12,000원까지 노려보시고 만 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락장에서도 하락폭이 좀 견조하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만한 추세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렇게 견지한 측면에서 우리 참 좋은 여행 리뷰해 주셨고요. 그럼 내일장 간판주 좀 챙겨볼까요? 네,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서플러스 글로벌인데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회복이 굉장히 좀 빨랐던 업종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결국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많이 밀렸던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리퍼비쉬 지금 점유율 글로벌 1위 업체고요. 네. 앞으로 뭐 인텔, TSMC, 인텔, 그다음 삼성전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 증가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600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자리까지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 고점보다 조금 낮은 자리 6,600원까지는 노려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5,000원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좀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 깨지 않는다면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좀 기대한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일 대표님 리뷰 간단하게 좀 가면서 내일장 간판주도 챙겨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 리뷰할 종목이 한세실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약간 좀 어제 그제죠 이틀 전에 이제 4월 30일 날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고점을 찍고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인데요. 예, 6% 이상 급락을 했다가 좀 빠졌는데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대를 유지를 한다면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마켓 쉐어를 하고 있는 많은 그 글로벌 의류 회사의 OEM으로 ODM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2만 원을 유지를 한다면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린 어떤 그 6일장에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볼까요? 네, 다음 주 내일이죠. 네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모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게 여러분 세진중공업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조선이나 해운 업종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1만 TEU급의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19,000 TEU 같은 경우는 길이만 해도 400m인데요. 이게 여의도 63빌딩이 250m니까 여의도 63빌딩 높이 길이보다 더 긴 겁니다. 무려 20평짜리 아파트로 채웠을 경우에 무려 20평짜리 아파트가 한 2,800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블록이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1950년도 전까지는 철판과 철판을 이어서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망치로 두드리는 리베트 형식으로 철판을 이어가서 배를 만들었는데 1950년도부터 일본에서는 블록 형태의 쉽게 얘기해서 이제 블록 사이즈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붙이는 용접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19,000 TEU 같은 경우는 난 블록이 한 300개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수주 실적이 엄청나죠. 이 세진중공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관련 계열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일이라고 보고 보통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수주를 이렇게 받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이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이상 먹거리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으로 지금 현재
조선업종군이 상당히 수주도 좋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진 종목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지난번에 작성했던 8,200원까지 9월 11일까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그 손절 라인은 한 5,5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이 오지 않으면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